안녕하세요. 아카데미 토론의 이론과 실제, 제9강 집현 토론의 실제 1시간입니다. 저는 9강의 강의를 담당한 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현 토론의 개발 배경을 알아보고 집현 토론의 방식 그리고 특징을 차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장 집현 토론의 개발 배경 시작합니다. 집현토론이라는 새로운 교육토론 모형을 만든 데는 현행교육토론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교육토론의 문제점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원적 입장과 흑백 논리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현행교육토론은 대부분 찬반토론입니다. 찬반토론에서는 사실, 가치, 정책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입장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참여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내가 옳으면 혹은 상대방이 틀렸고 상대방이 옳다면 내가 틀렸다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갈등의 과열과 해결책의 부재입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내가 옳다라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갈등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함정을 파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적대시하고 대립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결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서구식 토론 전통이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 토론은 모두 영미권에서 온 것이고 그 전통은 중세의 수사학을 거쳐서 그리스와 로마의 웅변술로까지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서양의 토론 방식은 우리의 동양의 전통적인 문화나 감수성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 이렇게 서구식 토론만 강조하다 보면 동양의 토론 문화는 부재한 것처럼 알려질 수도 있고 서구의 문화만 우수한 것으로 추종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 토론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육 토론은 다원적인 입장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고유의 전통에서 토론 문화를 계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양의 전통적인 화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양의 전통적인 화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논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신중, 존중, 겸허, 관용, 온화라는 다섯 가지 지침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례로 보시면 첫 번째는 신중하라입니다. 논어에서는 말수가 많은 것, 유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할수록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존중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의견을 내세우기 이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한 이후에 주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적하더라도 최대한 부드럽게 돌려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논어에서는 친구의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친구가 듣지 않는데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충고가 아니라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논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공허하고 이상적인 가르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처세에 강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겸허하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 가지 내용은 말하기의 태도였다면 이것은 듣기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말을 끊거나 안다고 끼어들지 말고 그 내용을 겸손하게 끝까지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좋아하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감탄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르고 온화한 표정을 지니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지침은 새로운 토론 모형의 기본 정신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일 뿐 토론의 형식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토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론은 경연과 차대가 있습니다. 경연이란 한마디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임금님의 독서 세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정해놓고 학문이나 역사를 같이 공부했는데 경연관의 직책을 맡은 신하들이 발제를 하고 나면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연은 하루에도 세 번씩 열렸다고 하고요. 제왕 교육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연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신하 간의 정사 협의나 또 자문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과 학자 출신 신하들 간의 일종의 정사 협의와 자문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기능을 했던 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경연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차대는 임금님이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회의의 성격을 가집니다. 5일에 한 번, 한 달에 6번이나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정부의 당상, 대간, 옥당 같은 신하들이 참여해서 현안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장관들, 감사원의 관료들, 자문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무회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경연 직후에 열렸기 때문에 경연에 참여했던 신하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연이 독서 토론의 성격을 가진다면 차대는 정책 토론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집현 토론의 형식은 이 중에서 차대의 자료들을 분석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2장 집현 토론의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원과 시간을 살펴보겠는데요. 집현 토론은 2인 1조로 이루어진 3개조와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회 토론에 소요되는 시간은 55분 정도로 일반적인 교육 토론 시간에 비해서 약간 긴 편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를 보겠습니다. 집현 토론에는 모두 7개의 단계가 존재합니다. 1차 헌의, 질의응답, 2차 헌의, 1차 숙의, 수의, 2차 숙의, 그다음에 최종 발언의 순서입니다. 처음 보는 용어가 좀 많으시죠? 세 가지 처음 보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헌의는 의견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임금님 앞에서 의견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는다가 아니라 의견을 드린다라는 존경의 의미를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임금님은 없지만 상대 팀과 청중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살려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이란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같은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인은 의견을 종합한다는 뜻으로 자유토론을 가리킵니다. 각 단계에 배정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시간들을 다 더하면 총 44분이 되는데요. 전체 토론 시간은 제가 좀 전에 55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10분은 어디에 쓰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사회자의 정리 발언에 사용됩니다. 사회자는 시작과 끝, 그리고 헌의와 수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집현 토론은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자의 정리 발언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각 단계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1차 헌의에서는 찬성, 반대, 혹은 중립, 부분 찬성, 부분 반대와 같은 각 조가 준비해온 자신들의 입장을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팀들이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거친 다음에
2차 헌의를 하게 됩니다. 2차 헌의에서는 원래 1차 헌의에서 나왔던 주장을 가다듬거나 강화시키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수기에서는 다른 팀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지는 수의 자유토론에서는 1차 수기에서 결정된 입장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연합한다든지 대립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하는 자유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2차 수기는 집현토론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발언 이전에 입장을 마지막으로 가다듬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발언에서의 자신들의 주장을 이때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발언에서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주장을 종합하면서 자신들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집현토론의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집현토론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현토론에는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형식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찬반토론, 그러니까 찬반토론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집현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원래 지니고 있던 신념과 판단이 적극적으로 존중되고 표출될 수 있으며 또한 독자적인 관점과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장려됩니다. 두 번째로 집현토론의 형식적 특징은 3개조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찬반토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2개조가 참여하는 토론에서는 자연인 찬반 구도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3개조가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또 3개조가 토론을 하게 되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응하는 훈련을 보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의 전개에 있어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인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형식적 특징 세 번째는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찬반 토론에서는 절대로 의견을 바꿀 수도 없고 타협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현토론은 의견 조율을 허용해서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훈련하고 있고요. 또 무조건 상대방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승부보다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형식적 특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적 특징이 도출됩니다. 내용적 특징에도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방성과 유연성입니다. 집현토론에서는 다양한 견해와 관점이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고요. 또 타협과 절충의 여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인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팀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될지 토론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응하게 되는 매우 유연한 토론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성입니다. 집현 토론은 기존 찬반 토론에 비해서 매우 현실 토론에 근접해 있습니다. 현실 사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찬성과 반대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찬성과 반대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현 토론은 이러한 현실의 맥락을 토론, 교육 토론이라는 형식에 수용했기 때문에 찬반만 존재하는 게임으로서의 토론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욱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성입니다. 집현 토론의 목적은 대립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검토하는 것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찬성 입장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로 또 이행할 수도 있게 형식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현 토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비찬반 토론이었고요. 3개조가 참여했고 또 의견 조율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내용적 특징을 담보합니다.
첫 번째는 개방적이고 유연하다는 것, 두 번째는 현실적이라는 것,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편 토론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편 토론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세종대왕이 지편 전 학사들과 함께 창안한 토론이다. 2. 찬성과 반대 이외에 제3의 입장이 가능한 토론이다. 3. 3개조가 참여하는 토론이다. 4. 원하는 입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토론이다. 5. 다른 조와 의견이 일치하면 연합할 수 있는 토론이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너무 쉽죠? 네, 1번입니다. 세종대왕이 지편전에서 학사들과 토론을 하신 것은 맞지만 지편토론을 만드신 것은 아니죠. 지편토론은 2012년에 고려대학교 국문과의 새 선생님이 개발한 토론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지편토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 수의 의견을 종합한다. 2번 수의 자기 마음대로 한다. 3번 숙의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한다. 4번 헌의 의견을 드린다. 이것도 역시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답은 2번 수의입니다. 물론 수의라는 한자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편토론에서 사용하는 수의는 의견을 종합한다, 자유토론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편 토론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 개방성, 2. 문제 해결성, 3. 양극성, 4. 현실성, 5. 유연성입니다. 답은 당연히 3번 양극성이겠죠. 양극성은 지편 토론의 특징이 아니라 그렇죠. 찬반 토론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편 토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9강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